애널리스트 보어트입니다. 자, 오늘은 석유화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 연구위원 모시고 또 종목들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휴캠스와 효성화학, SKC 이 세 종목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먼저 네. 휴캠스부터 좀 보도록 하죠. 아, 네, 네. 주력 제품인 DNT 최근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휴캠스는 이제 질산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질산으로 DNT를 만들어서 뭐 하나케미칼, OCI 같은 TDA업체한테 판매를 하는 중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우레탄 제품이라서 뭐 자동차라든지 가구, 뭐 의자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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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부분의 중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TDI가 뭐 재작년, 작년 상당히 시황이 좋았다가 중국 쪽 증설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요들이 많이 위축되면서 뭐 스프레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DNT 업체인 휴캠스도 DNT 부분 마진이 상당 부분 많이 훼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뭐 하락했다가 다시 뭐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DNT 부분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정도 TDI랑 TDI 스프레드 상황에서는 뭐 바스프라든지 코베스트로 같은 1위 업체도 마진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TDI, 뭐 DNT도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상황이라서 DNT, TDI 부분은 지금 업황 저점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DNT 부분만 아니라 MMB라고 이제 경질 폴리우레탄 제품의 원재료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금호 미쓰이 화학에 휴캠스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호 미쓰이 화학은 MDI를 올해 말에 뭐 6만 톤 정도 증설하면서 MDI 캐파를 41만 톤 정도 캐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뭐 DNT 부분은 마진 훼손, 물량 훼손이 좀 있지만 MMB 부분은 그래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DNT 부분 실적 빠지는 거를 이런 부분이 좀 메이크업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사업 쪽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뭐 이게 제조원가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규제 때문에 뭐 스팟 가격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 보시면 뭐 2016년, 2017년 2만 원대 형성되던 게 지금은 3만 원 후반 높으면 4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배출권 시장이 우리 그 KRX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 동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국내 업체들한테 파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휴캠스는 이제 상당히 리스크를 줄이는 기업이라서 고객사들이랑 장기 공급 계약을 계속 맺었었어요. 근데 이게 수합 구조를 해갖고 낮은 가격, 높은 가격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휴캠스는 톤당 높아야 2만 2천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이 내년에 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휴캠스는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2021년에는 탄소 배출권을 장기 공급 계약이 아닌 스팟 계약으로 조금 체결하려고 좀 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이 탄소 배출권 실적들이 추가적인 개선이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탄소 배출권 마진은 제가 생각할 때 뭐 60-70%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수급 타이트에 따른 반사 수혜는 캠스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탄소 배출권 뭐 마진이 상당히 좋고 물량도 계속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적 개선이 DNT 부분 실적 마진 훼손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상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암모니아 가격, 원재료인 암모니아 가격 빠지면서 뭐 질산이라든지 초암 부분은 아직까지도 뭐 실적들이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주당 DPS가 한 1,000원 정도 형성될 것 같고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 4.6%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를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한 8일 정도 남았나요? 아, 그 정도는 네, 아니죠. 네. 이제 26일까지 그러니까
아니죠. 26일, 26일이니까 8일 정도 됐기 때문에. 매매일수로는 얼마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배당주 컨셉으로 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화학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회사라고 좀 추천드리기 때문에 슈캠스는 이런 측면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상보다는 실적이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슈캠스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효성 첨단 소재인데 효성 화학입니다. 네. 아, 그럼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예, 예. 자,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하는데 4분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게 효성 화학 같은 경우가 프로판을 사다가 이거를 탈수소하고 프로필렌을 만든 다음에 이 프로필렌으로 PP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LPG가 이 석유화학 원료로도 사용되지만 동절기에는 연료용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LPG가 4분기에는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는 빠지는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 대비 투입 단가가 지금 4분기에 효성화학이 좀 낮 형성될 거라고 좀 추정되고 있어서 4분기는 예상보다는 실적 견고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동절기에 이제 프로판 가격이 오르니까 일반적으로 PDA 업체들은 뭐 4분기나 1분기에 정기 보수를 해요. PDH 정기 보수를 하는데 효성 화학 같은 경우는 요번에 1분기에 발생하는 정기 보수를 한번 건너뛸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물량 개선이 내년에는 예년 대비해서는 좀 적겠다라고 좀 봐서 효성화학 내년도 물량 측면의 기저효과가 좀 발생할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신설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PDH랑 PP 사업 하고 있고요.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베트남에 동일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은 1차, 2차로 좀 나눠줘서 하고 있는데 우선 1차 페이지인 PP 30만 톤 플랜트는 올해 12월 중순 정도에 이제 촉매 투입되면서 내년도 1분기부터는 좀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P 늘어나는 물량들을 내년도 1분기에는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프로필렌을 외부에서 사서 만들기 때문에 PDH 설비가 올해 말에 내년도 말에 완공되거든요. 마진이 확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물량 늘어나는 효과 고려하시고 내년도에는 PDH 통합한 PP 설비까지 추가적으로 30만 톤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후년도 이익들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요? 내년도 물량 증가 효과는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증설 효과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총평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SKC인데요. 네. 예, 필름 부분 실적이 과거 피크 때보다는 낮은 상황인데 네. 내년 전망은 어떤가? 이게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2011년 요때 필름 부분 사업 부분 마진율도 보시면 뭐 15% 많으면 17%까지 나오다가 이렇게 업황이 좋아지니 중국 경쟁사들 증설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7, 8년 계속 고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팻 필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증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측면의 공급 과잉은 지금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원재료인 TPA, MEG 가격이 올해도 빠졌고 내년도에도 하향 안정화 계속 추세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SKC는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 친환경이라든지 고부가 제품 믹스들을 계속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필름 부분 뭐 작년에는 영업 적자 나왔는데요. 올해는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 뭐 300억 후반 정도 나올 것 같고 내후년에는 원가 개선 효과라든지 제품 믹스 개선 효과 때문에 저는 600억 중반 정도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공업용 PET MLCC용도 최근에 좀 믹스를 개선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개선 효과들도 충분히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내년도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뭐 SKC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KCFT 동박회사 이제 올해 연말이랑 내년 초에 이제 연결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동박 수급 타이트 현상 고려했을 때는 동박 만 톤당 한 저는 500억 정도 에비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KCFT 인수되는 합병되는 KCFT가
내년도 초 기준으로 3만 2천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에비타가 내년에 한 1,500억 이상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필름 부분 개선되는 효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올해 SKC 에비타가 3천억 아주 낮은 초반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1,500억 붙고 필름 부분 개선되는 효과들, 뭐 전자재료 부분 개선되는 효과들을 고려했을 때는 내년도 에비타는 올해 대비 7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SKC 지금 업황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SKC가 이제 살펴봤고요. 총평을 해보면 네. 석유화학업 좀 아까도 좀 살짝 저기 그저 그 이 속내가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지난 3, 4년간 상당히 석유화학 세게 말씀드렸고요. 네. 아, 근데 뭐 미중 무역 분쟁 해결되는 이슈 보이면 제품 가격 오르면서 석유화학 퓨어 쪽 주가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증설이 많습니다 올해. 아, 네. 중국한테 걸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예. 뭐 저는 1, 2년간은 조금은 힘들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럼 이제 중국의 증설이 있게 되면 일단은 그쪽에서 구조조정이 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구조조정도 일부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의 이제 작업률이 높아지면서 수입하던 물량들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중국으로 넘어갔던 수입 물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수요도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조금은 퓨어 쪽은 쉽진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는 스페셜티 화학 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